벌써 이렇게 명랑한 개가 됐어. 어? 의젓하고 완전 달라졌어. 어? 엄마가 교육 열심히 시켰구나. 집에서 바닥 대들지도 않고 다른 개가 공격하는데, 어? 곰탱이가 뭐라고 하는데 피하기만 하고 아주 태도가 좋아졌네요. 진짜 왜 그래 친구. 내가 네 선배야 임마. 너 선배한테 까부냐? 주식고식 드식고식. 곰탱 너 저기질 어? 선배질 하지 마라. 제가 선배다. 안 그랬어요. 안 그랬어요. 너 고시기가 옛날에는 좀 침 좀 뱉었어. 지금 개가 천선해서 그러지. 전 그런 거 몰라요. 고시. 이제 집에서 괜찮아요? 네. 오. 고시래도. 네. 열심히 고육한 효과가 있게 효과가 있었네. 너 우리 꼬리 끝에 흰 털 생겼다. 원래 있었던 거니? 네, 애교털. 뭐야 그거? 애교털이야? 또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. 저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난다고. 하지 마라. 얘가 선배리니까 곰탱아. 고시기가 여기 먼저 입학했었어. 몇 개월 전에 너 오기 전에. 네가 이곳의 역사를 잘 모르는가 본데. 어, 똥 싸는데 들이대기 있기 없기. 어, 여기 후배들 참 매너가 좀 개똥이네. 누가 왔니? 거기? 강아지? 얘 떠돌아다니는 개가 있거든요. 그 녀석 왔나 보네. 조그만 개. 친정집에 온 고식. 여기 왜 시족을 외할머니네 집 같지? 응, 고시가. 아주 바른 아이로 컸네요. 다행이다. 다행히도. 애들이 뭐라고 해도 피해버리고 아주 좋은 태도를 갖게 됐어요. 엄마가 노력 많이 했죠. 뭐 장화도 뭐 몇 켤레, 장갑도 몇 켤레 싸워서 이기셨어요. 리더가 됐습니다.